현재 11호 태풍인 힌남노가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의 강도는 최대 풍속에 따라 중, 강, 매우 강, 초강력으로 나누어지는데 강의 경우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위력이고 매우 강의 경우 사람도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이고 초강력의 경우 건물이 붕괴될 정도의 위력입니다. 9월 4일 기준 힌남노는 초강력에 해당하는 태풍으로 우리나라에 역대급 피해를 입혔던 초강력 태풍인 매미와 같은 급의 태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풍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위력이 강한데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관통할 때 중심 기압이 945헥토파스칼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미의 경우 954헥토파스칼이었으니 매미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힌남노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풍에 의해 창문이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어 창문에 테이프를 X자로 붙여놓거나 젖은 신문지를 붙여놓곤 하는데 이것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초속 36m의 바람이 창문에 집중될 경우 창문은 깨지게 됩니다. 즉, 강 이상의 태풍이 상륙할 경우 태풍에 의해 창문이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창문이 깨지는 것은 단순히 바람이 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틀과 창문 사이에는 약간의 틈이 있습니다. 이 틈으로 바람이 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흔들림이 발생하기도 하죠. 창문이 흔들리면 그 충격이 유리에 전달되는데 너무 심하게 흔들려 유리가 충격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깨지게 됩니다. 즉, 바람이 불어 창문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 창문이 흔들리기 때문에 깨지는 것입니다. 창문에 테이프를 X자로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결국 틈을 막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바람이 통해 창문이 흔들리게 되고 그 충격으로 창문은 깨져버릴 것입니다. 그럼 더 강력한 청테이프를 붙여놓으면 그래도 창문은 깨져버릴 것입니다. 테이프를 X자로 붙여놓는 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젖은 신문지를 붙여놓는 건 역시 마찬가지이죠. 태풍에 의해 창문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창문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이프를 X자로 붙여놓는 것보다 창문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붙여 창문과 창틀을 고정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창문과 창틀 사이의 틈에 신문지를 끼워놓으면 창문의 흔들림을 방지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역대급 태풍이라 불리는 힌남노가 9월 5일, 9월 6일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디 태풍의 위력이 약해져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